박세미 빨라요. 역시 빨라요. 오케이 좋아요. 역시 빨라요. 오케이 좋아요. 중심을 확실히 잡았고요. 재민 팍 7초에 들어오면 됩니다. 아 올라갑니다. 역시 7초에 좋았어요. 7초에 올라갑니다. 7초에서 8초 사이에서. 네 빨리 열어줘야 되거든요. 빨리 열어주고 네. 재민 빨리 올라가야 돼요. 시간이 없습니다. 2단계를 30초 안으로 들어오면 됩니다. 2단계를 30초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. 바로 가죠. 24초. 24초. 아 바로 갑니다. 점프 많이 뛰어야 돼요. 점프. 26초. 그렇지. 점프. 27초. 28초. 역시 30초 안으로 들어왔어요. 네. 자 이제 이게 문제예요. 3단계는 역시 40초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. 그러니까 45초까지 들어오면은 기록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아 이렇게 가네요. 아 이거였네요. 와. 야 이거였습니다. 역시 박재민 서울대학교 나왔어요. 예. 똑똑합니다. 서울에 있는 대학교가 아니라 서울대학교로. 예. 서울대 나왔습니다. 투바. 투바. 예. 7초. 자 이제 링 안으로 들어가서 통과를 해야 됩니다. 링 안으로 들어가면서 통과를 해야 돼요. 그렇죠. 어우 잘 피해야 돼요. 위험합니다. 침착해야 돼요. 그렇죠. 자 그렇죠. 예 링 안으로 들어가서 통과. 아 좋아요. 자 17초. 자 이제 마지막 1분. 자 다 같이 갑시다. 예 갑시다. 예 갑시다. 예 1분 23초 새로운 기록. 뭐야 빠졌어. 빠졌어! 박재민 탈락. 빠졌어요! 자, 시청자 여러분, 지금 박재민이 빠졌습니다.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? 너무 안전하게 간다고 앉아버렸던 게, 앉으면서 다리가 벌어져가지고 옆을 미끄러. 그러나, 실패는 다음번 도전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기록이 또 만들어지지 않을까. 기록이 싶고. 워낙 좋았어가지고. 내가 봤을 때 오늘의 우승 기록은 1분 30초 안으로 들어와야지만이 우승이 되지 않을까 싶고, 박재민 탈락! 유력한 1위 후보였지만 5단계에서 중심을 잡지 못해 허무하게 탈락해버린 박재민. 빠졌어! 박재민?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? 이어진 경기에서 통계청팀 박동민 역시 마의 3단계에서 탈락. 워터파크 미끄럼틀 보여주셨습니다. 탈락. 현재 유일한 완주자 드림팀의 상훈이 부동의 1위. 드림팀의 불문율이 있어요. 아 뭔가요? 이렇게 완벽한 조화의 의상을 입고 오는 분들은 대부분 떨어집니다. 아 왜요? 부끄러움이 배가 됩니다. 아 옷까지 챙겨 입었는데 에이게 저 옷 입고 에이게 아, 이런 이제 손가락질을 아, 받을 수 있습니다. 몇 분 정도의 예상을 하십니까? 그러니까 사실 몇 분보다는 오늘 기록을 최대한 단축하는 의미가 중요한 것 같아요. 네. 마지막까지 기다리시면서 많이 조마조마하셨죠? 그래도 많이 앞에서 봤기 때문에 뭐 좋은 성적 나올 것 같습니다. 자 우리 에이스 최성도 준비 출발. 터미네이터 같아요. 터미네이터. 오 버텨요. 여기서 안 넘어져야지 되는구나. 그래서 최성조 씨의 그 허접된 모습이 그래도 인간적이네요. 예, 인간적입니다. 최성조도 허접되는구나. 최성조 씨가요? 예. 굉장히 착해요. 예. 만약에 그 순간에 뛰면서 이게 머릿속에 이렇게 딱 나오면 실수할 거예요. 지금 최성조 쪽팔려서 못 나오고 있습니다. 아, 이런 일이 있네요. 그걸 제가 의상 선택을 잘못했던 거죠. 완벽한 조화의 의상을 입고 오는 분들은 대부분 떨어져요. 아 왜요? 부끄러움이 배가 됩니까? 아. 이게 또 나올 때 있지 않습니까? 나올 때는 더 부끄럽습니다 이게. 아, 나올 때가 더 민망하네요. 민망하죠. 너무 아쉽네요. 진짜로 우리 에이스인데. 미안해 이런 모습 보여줘. 에이 가이트 가이트 가버려. 형님 그거 아세요? 2단계에서 떨린 사람이 처음이에요.